뭐 여러분 요즘 뭐 그나마 이 섹터 중에 눈 자꾸 관심이 가는 쪽이 아무래도 우영우 관련해서 미디어 콘텐츠 쪽, K 콘텐츠 쪽또 하나 더 하자면 또 이제 뭐 리오프닝 물론 재확산에 대한 코로나 부분들이 있지만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K팝 스타들에 대한 어떤 다시 또 활동하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증시에서 좀 나타나는 분위기인데 좀 배경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영우 보셨습니까? 당연하지. 매일 보고 있어요. 재밌죠? 제방 보고, 삼방 보고 그러고 네. 근데 있어요. 그게 저희 나라만 재밌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기사에 나오던데 맞아요. 넷플릭스에서도 그러니까요. 최상위권까지 이거는 뭐 올라갔습니다. 문화하고 상관이 없나 봐요. 문화하고 그냥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K 콘텐츠의 강세가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글로벌 국내 대기업들도 뭐 웨이브, 티빙, 왓챠, 쿠팡, 카카오TV까지 엄청나게 경쟁적으로 OTT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경쟁이 오히려 출혈이라기보다는 파이를 확대하는 걸로 보시는 게좀더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웨이브가 2025년까지 콘텐츠 제작에 1조 투자했는데 올해만 2,600억 투자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30편 이상 제작하겠다. 그다음에 티빙, 그러니까 CJ ENM이 5년간 5조 투자할 건데 2022년에 오리지널 콘텐츠 20개. 그다음에 왓챠가 프리 IPO로 1,000억 자금 투자해서 콘텐츠 역량 강화하겠다. 쿠팡 플레이가 1,000억. 카카오TV가 오리지널 콘텐츠에 3,000억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최근의 현황은 소비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OTT를 복수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가입자가 그냥 꾸준히 신규 가입자의 성장률은 다소 둔화됐지만 성장이 꺾이진 않았습니다. 신규 가입자 유입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OTT들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8개사가 지금 총 투자 규모가 137조에 달하고요. 넷플릭스만 전년 대비 25% 증가한 20조에서 25조를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긍정적인 거는 국내 K 콘텐츠에 1조 투자했다고 했는데 그게 비중상으로 치면 여전히 3%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 못해도 10%까지 나올 것이라고 보면 2조 한 5천억까지는 추가 투자 확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영우,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뭐, 나온 거 족족 다 글로벌 흥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흥행력을 입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OTT가 아시아 시장 공략을 침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침투율이 3%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 30억인데 아시아 인구, 중국을 빼고 지금 인도 포함해서 30억 정도 인구인데 글로벌 침투율이 3%라는 건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텐트폴, 우리나라 거는 제작하는데 텐트폴, 그러니까 뭐, 40억에서 50억 정도 나오는데 그거에 뭐 5배, 10배거든요. 미국 드라마 제작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제작비에서 벌써 게임이 안 되고 제작비 대비 높은 흥행을 기록하는 걸 봤을 때 K 콘텐츠 가성비가 너무 좋다. 그래서 그렇죠. 콘텐츠사의 양적이고 질적인 성장이 모두 지금 담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지금 구조적으로 마진을 많이 못 남기는 구조여서 제작비 100% 중에 기본적으로 이미 선 마진 20%를 떼고 갑니다. 그래서 마진 구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콘텐츠 쪽으로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콘텐츠 사실 뭐 신병도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 콘텐츠 넘어가고 엔터주 얘기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 종목별로 좀 얘기하시면서 그 엔터 얘기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앨범 판매량이 그냥 꾸준히 그냥 기록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그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 트렌드로 확산되면서 케이팝 아티스트들 글로벌 공연장 규모도 커지고 횟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BTS랑 블랙핑크가 5년 만에 돌파한 앨범 100만 장을 엔하이픈이란 그 아이돌이 1년, 에스파가 2년, 스트레이키즈나 에이티즈, TXT가 4년 만에 돌파하고 있고요. 40만 장 이상 돌파하는 걸그룹도 뭐 에스파, 있지, 레드벨벳 등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그룹도 100만 장 이상 돌파하는 게 BTS, 세븐틴, NCT 드림, 엔하이픈은 다양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가장 기대되는 거는 개별 기업단에서는 JYP인데요. 대규모 지금 상반기 걸그룹 트와이스 나연만 솔로로 유일하게 활동하다가 지금 트와이스, 2PM, 있지,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 니쥬, 엔믹스까지 다 전부 컴백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요. 3분기에 음반 판매량은 370만 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단에서는 작년보다 56% 증가한 한 3천억대, 영업이익단에서는 한 870억으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50% 넘게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일본 K-POP 현지화하고 있는 남자 신인 프로젝트, 그다음에 프로젝트 C 중국, 그다음에 리퍼블릭 레코드랑 협업한 미국 여자 그룹까지
가장 라인업이 탄탄하고 가장 빠르게 회복,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협업,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은 JYP가 가장 기대가 되고 있고 지배 구조도 가장 깨끗한 게 JYP 엔터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좀 유효하다 투자 있어서 그렇게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그러면 이슈 두 가지 좀 천천히 다뤄봤는데 이슈에 대한 정리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또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전망도 좋습니다. 다섯 자 톡이 저희가 순서가 있어서 전문가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주셨습니까? 아,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네. 저는 다섯 글자로 말한다면 네. 불확실 해소? 불확실 해소. 네. 아하. 네.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네. 네. 금리에 대한 감은 오지만. 네. 네. 금리에 대한 불확실. 그다음에 경기 침체 고점에 대한 인플레이션 고점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네.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 급등.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 고점에 대한 우려. 기업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다소 다 해소 국면에 있다. 있다. 네. 그럼 다음 주는 어떤 흐름을 좀 예상하시는지 간단하게요. 네. 다음 주는 2분기 실적이 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들과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계속 많이 나올 경우에는 업종별로 차별화돼서 좀 기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락업 물량이 풀렸는데 오히려 네네. 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봤을 때. 좀 외국인은 지금 추세적으로 이미 사고 있고 네. 기관의 수급만 붙어준다면 코스피가 여기서 좀 더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또한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 시장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피언 시토 함께해 주신 분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